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 사무실 오면 참 재밌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것 중에서 이렇게 박스가 오면은 안 까는 박스가 있다는 게 여기에 가장 큰 매력이랄까요? 제가 까주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삼각대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열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억불에서 온 거고 벤로라고 적혀 있죠. 벤로 삼각대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야, 뽁뽁이도 아니고 신문 괜찮네요. 요즘에 가뜩이나 재활용 때문에 그 이슈가 큰데 구하기도 어려운 신문에다 넣어주셨어요. 벤로에 이게 하이햇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근데 이쪽에 써 있네요. HH100AV 비디오 하이햇 이렇게 써 있고 스펙은 요 옆쪽에 이렇게 쫘라락 적혀 있습니다. 일단 까봅시다. 열어서, 일단 기계를 꺼내, 기계? 삼각대를 꺼내서 봅시다. 자, 어우, 가방에 들어있네요. 벤노라는 회사가, 뭐랄까요? 이 오너가 굉장히 꿈이 크신 분이란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그 세계 최고의 삼각대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근데 또 막상 벤로를 이렇게 만나서 쓰다 보면, 벤로를 쓰다 보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뭐, 차차 나아지겠죠. 뭐야, 이게 다야? 이게 캐링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 하이햇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깨끈 거는 자리가 있는데, 왜 어깨끈이 안 들어 있는 거죠? 어깨끈. 여기 안에 주머니가 있는데 불룩해요. 아, 뭐야. 어깨끈이 아니네. 이건 발인데, 발이고, 요거는 하프볼, 라이저, 하프볼 채워주는 그 녀석이고, 그리고 이거는 스파이크. 진짜로 어깨끈이 없네요. 그러네. 어깨끈 없어요. 그냥 손으로 딸랑딸랑 들고 다니라는 겁니다. 자, 야, 하프, 하이햇, 트라이포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옆에다가 이게 저기 뭐야 DV12 12kg급 트라이포드인데 요게 이 트라이포드를 가장 낮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게 만들려면은 저 밑에 그라운드 스프레드를 풀러 가지고 다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넓게 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막상 그렇게 낮게 만들어 가지고 쓰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다리를 넓게 벌려놔 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는 자리가 좁으면 거기서 게임 오버예요. 그리고 한번 자리를 딱 잡았는데 뷰가 안 좋아. 옮기자? 그러면 아씨, 그 넓은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으로 옮겨야 돼요. 그럴 때마다 힘이 쪽쪽 빠지는 거죠. 트라이포드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 데서 꽤나 고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엣 스타일의 트라이포드가 있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얘들은 뭐야? 자, 위에서부터 살펴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백볼이에요. 그렇죠? 백볼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육각으로 뭔가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세 군데다가. 이게 뭘까고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하프볼 안에 라이저, 뭔가 이렇게 링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링이 분리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걸 풀러가지고 아마 75볼짜리 이 안에 들어가는 링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쪽에 수평계, 물방울 수평계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다리의 각도를 하나, 둘, 세 개,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야, 이건 너무 긴데? 아, 이렇게 해봐야 여기다가 평판 플레이트? 뭐 그런 거 아니면 꽂을 일이 없지 싶어요. 자, 한번 이쯤에서 저도 이거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못 듣고 왔으니까 여기 스펙 써 있는 거 봅시다. 요거 자체가 1.6kg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묵직해요. 그리고 맥스 로드가 100kg까지 버틴대요. 근데 100kg을 버티는 거는 이 각도에서는 안될 거예요. 접었을 때 230mm, 그리고 다 폈을 때 280mm. 야, 그러군요. 두 단계로 조절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좀 짱짱하게 버틸 수 있는 각도에서
100kg. 요거 자체는 1.6kg.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네요. 자, 이렇게 풀러 가지고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액세서리들을 좀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헤드를 풀러 가지고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려 가지고 얘를 꽂으면 별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리를 끝까지 내리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가운데가 배가 닿겠죠? 오케이. 닿는구나. 오케이. 이럴 때를 위해서 저걸 하나 더 넣어 준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셔틀러와 짝이 맞으면 되는데, 오! 안 맞아. 셔틀러랑 안 맞아요. 그럼 뭐랑 맞는 거야? 이거 설마 자기네 벤로 헤드랑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가? 벤로 헤드를 하나 꺼내와 봅시다. 자, 요거는 벤로의 BV8이에요. 벤로 비디오 8. 뭐 그 정도 되겠죠, 뜻이? 그러니까 요거를 아마 요렇게 딱 꽂으면, 이게 75볼이었어? 아, 저도 이거 모르고 있었네요.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 뭐. 야, 자기네 거엔 딱 맞네요. 근데 이것도 조이면 벤로 100볼이 이게 있나? 벤로 100볼 헤드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셔틀러에는 이게 안 들어가지? 아, 이거 납실하네. 자, 요거는 자기네 헤드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랑 맨프로토에도 맞을래나? 맨프로토가 없네요. 맨프로토는 넘어갑시다. 아마 맨프로토에 맞지 싶어요. 벤로가 맨프로토에 대부분의 그 규격을 맞추니까 그 저게 맨프로토 거랑도 호환이 되지 싶고. 이거 깝시다. 풀러야 제 기능을 다 하니까. 아쉬운 건 셔틀러하고는 호환이 안 되고. 사실 뭐 아쉬울 게 있나요? 여기 셔틀러가 없으면은 아쉬울 게 없죠. 맨프로토라도 쓰신다면 저게 좋은 거죠. 오케이. 응. 자, 딱 꽂았어요. 이 DV12가 그렇게 조그만한 헤드가 아닌데도 그렇게 꽂아 놓으니까 귀엽네요. 그리고는 이 위에다가 뭐 아리 알렉사라든가 뭐 소니의 베니스 뭐 이런 어마무시하게 큰 카메라들을 올려서 쓰는 거죠. 오케이. 요거면 다 된 거 같고. 그리고 고무발 한번 꺼내 봅시다. 고무발 발라와. 벤노가 이런 건 참 귀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야, 고무발이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고무발 같은 경우에 뽑아보면은 발만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그리고 빼고 나서 스파이크를 꼽든지 아니면 이 발을 꼽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쓰게 되면 고무발이니까 이렇게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움직이는 뭐 수레, 그러니까 달리라고 부르죠, 바퀴가 달려 있는 것들, 그런 거 타이어가 달려 있는 달리도 있어요. 그냥 공기 타이어가 있어 가지고 뒤에서 막 밀고 가면서 뭘 찍는다 뭐 그럴 때 바닥에 나무판을 놓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나사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윙윙윙. 그래서 이걸 아예 찰싹 고정을 하고 그리고 달린다거나 뭐 벽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거꾸로 달아야 되는데 뭔가 그거에 맞는 도구가 없다던가,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에서 이걸 천정에 박아 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쓰는 게 이 고무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무발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이거를 박아 버리라고 그래서 있는 거죠. 와, 새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짱짱하게 잘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도 이 고무발보다는 이 발이 있어서 왠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야, 근데 좋아 보이는데 왜 마지막 발이 안 들어가? 들어가. 됐어. 좋게 말할 때 들어가. 오케이. 됐어요. 오우, 진짜 뻑뻑하다 새 걸 때. 뭐 쓰다 보면 풀러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고무발 장착까지 보여드렸고, 오호, 이쪽 비닐을 벗겨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자, 육각렌치는 요거 아까 풀릴 때 요거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옆에 요거 조여줄 때 쓰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다가 이걸 대가지고 꽉 조여서 빠지지 말도록 고정해주는 일종의 스패너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걸로 조여줄 수도 있어요. 스파이크를 조일 때 쓰거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다 들어왔네요. 그리고 의외로 높이는 낮은데 이런 것들은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중국산 장비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진 않는데 설마 이 낮은 거에서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뭐 부러지고 그러기엔 길이가 너무 짧잖아요. 이런 것들 마모되거나 깨지거나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충분히 쓰는데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죠. 이거 가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꽤 비싸요. 왜 그러냐면은 삼각대의 길이 크기는 작아 보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거랑 똑같은 삼각대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규모가 큰 트라이포드들하고 똑같은 부품에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가짓수 3단 삼각대면은 여기서 요거 하나 더 추가되고 그리고 이 봉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봉 같은 거 알루미늄이잖아요. 얼마 안 비싸요. 그러니까 큰 트라이포드를 만들던가 이렇게 작은 트라이포드를 만들던가 제작비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트라이포드에서 이 알루미늄 봉값 그리고 마디 하나 값 정도 빠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많이 비싸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절대적인 가격이 싸진 않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벤노고요. 이름이 뭐였냐면 이름이 여기 레츠고 벤노라고 써있네. 이거 마무리할 때 이런 거 잘 외워야 되는데 저도 지금 처음 봤다니까요. HH100AV 그러니까 하이햇 100AV겠죠. 벤로의 HH100AV였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상.